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 속에는 다양한 악역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동물을 떠올려보면 어떤 동물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보통 동양은 호랑이, 서양은 늑대가 악역의 대표적인 동물로 표현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악역 동물들은 어쩐지 어리숙하여 권선징악에 참 잘 어울리게 마지막을 장식하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동화 속의 악역은 그런 악역들에 비해서 매우 똑똑하고 잔인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빨간 모자, 빨간 두건 등 많은 이름으로 불리지만 대표적으로는 빨간 망토라고 불리는 동화 속에 등장하는 악역인 늑대입니다. 사실 빨간 망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드뭅니다. 보통은 엄마의 심부름으로 할머니 집에 가던 소녀가 늑대의 꼬임에 빠져 결국 할머니와 소녀 둘 다 늑대에게 잡아먹히지만 사냥꾼의 도움으로 살아나고 늑대는 물에 빠져 죽는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빨간 망토는 그림 형제가 그림 동화를 수집하면서 각색한 것으로 당연히 원작의 내용과 달라진 내용입니다. 그림 형제는 빨간 망토에 다른 내용을 추가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빨간 망토의 이야기를 만들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어떤 내용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사랑스러운 소녀가 살았습니다. 그 소녀는 수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가장 사랑한 것은 소녀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소녀에게 금실을 섞어 짠 빨간 비단으로 만든 망토를 만들어 주었고 소녀는 그 망토를 너무 좋아해서 항상 그것만 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는 그 소녀를 이름 대신 빨간 망토라고 불렀죠. 하루는 엄마가 소녀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케이크와 와인이 있으니 할머니께 가져다 드리렴. 착하게 잘 다녀와야 한다. 할머니에게 꼭 인사를 하고 착한 아이답게 걷도록 가렴. 길을 벗어나지 말고. 길을 벗어나서 넘어졌다가는 와인병이 깨질 테니 말이야. 그럼 할머니는 아무것도 못 드시겠지? 엄마의 말에 소녀도 대답을 합니다. 네 엄마, 말씀하신 것 모두 다 마음에 담고 행동할게요. 할머니는 깊은 숲속에 살고 계셨습니다. 소녀가 숲에 들어섰을 때 멀리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늑대가 나쁜 동물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당연히 무서워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소녀는 늑대가 말을 걸자 제잘제잘 대답을 했습니다. 안녕 빨간 망토야, 어디 가니? 안녕 늑대야, 할머니한테 가고 있어. 바구니에는 뭐가 들었니? 할머니한테 드릴 와인과 케이크가 들어있어. 그렇구나. 할머니는 어디에 사시니? 할머니는 깊은 숲속 세 개의 오크나무 밑에 살고 계셔. 늑대는 빨간 망토의 이야기를 듣고 빙긋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갔죠. 그렇구나. 근데 빨간 망토야, 내가 예쁜 꽃밭을 알고 있는데 할머니한테 꽃을 선물해드리면 어떨까? 늑대의 말에 소녀는 살짝 망설였습니다. 엄마가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소녀를 본 늑대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저것 봐, 정말 예쁜 꽃들이야. 늑대의 말에 소녀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펴봅니다. 숲속에 가득 핀 꽃을 본 소녀는 생각했죠. 저 꽃을 할머니한테 가져다 드리면 정말 좋아하시겠지? 지금은 시간이 이르니까 빨리 꺾어서 가는 거야. 소녀는 결국 숲속으로 들어가 꽃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녀가 꽃을 고르는 사이 늑대는 얼른 뒤를 돌아서 할머니 집으로 향했죠. 그리고 할머니 집을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고 늑대는 거짓말을 하죠. 할머니, 저 빨간 망토예요. 케이크와 와인을 가져왔어요. 문을 열어주세요. 줄을 당기렴. 난 너무 힘이 들어서 일어날 수가 없구나. 늑대는 할머니의 말대로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던 할머니를 꿀꺽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옷과 모자를 쓰고 침대로 들어가서 누웠죠. 그러는 사이 소녀는 꽃다발을 만들어 할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문이 열려 있었지만 소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평소처럼 인사했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죠. 소녀는 침대 근처로 가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모자까지 눌러 쓴 할머니는 아주 이상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귀가 왜 이렇게 커요? 내 목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란다. 늑대가 할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할머니는 눈이 왜 이렇게 커요? 널 잘 보기 위해서란다. 할머니는 손이 왜 그렇게 커요? 널 잘 잡기 위해서란다. 하지만 할머니는 입이 왜 그렇게 커요? 소녀의 마지막 질문이 끝나자마자 늑대는 펄쩍 뛰어올라 대답합니다. 널 잡아먹기 위해서지. 그리고 소녀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할머니와 소녀를 잡아먹고 배가 잔뜩 불러진 늑대는 이내 할머니의 침대에 누워 코를 골며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사냥꾼이 이 소리를 들었죠. 사냥꾼이 집안을 들여다보니 침대 위에는 배가 볼록 튀어나온 늑대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놈이 할머니를
가위를 잡아먹어버렸군. 하지만 아직 살릴 수 있을지 몰라 집안으로 들어간 사냥꾼은 가위를 꺼내 늑대의 배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가위질을 하자 늑대의 뱃속에서 소녀와 할머니를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늑대의 뱃속에서 나온 소녀는 무거운 돌멩이를 주워왔고 사냥꾼은 그것을 늑대의 배에 넣고 할머니는 그 늑대의 배를 꼬매버립니다. 잠시 후 잠에서 깬 늑대는 목이 말랐고 우물로 향하게 됩니다.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숙였을 때 뱃속에 든 돌멩이들이 움직였고 무거운 돌멩이 때문에 늑대는 물에 빠져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늑대가 죽자 사냥꾼은 늑대의 가죽을 가져갔고 할머니는 케이크와 와인을 맛있게 먹었으며 소녀는 다시는 엄마 말을 어기고 길을 벗어나지 말아야겠어 라며 끝나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 속의 늑대는 죽어버리긴 했지만 다른 동화 속의 늑대들과 달리 매우 똑똑했는데요. 소녀의 시선을 끌어서 할머니 집으로 가는 시간을 늦추고 할머니 집을 알아내고 결국 할머니 집으로 찾아온 소녀까지 편하게 모두 다 잡아먹은 것이죠. 아마 사냥꾼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늑대는 완벽하게 범행을 끝냈을 겁니다. 빨간 망토는 원래 프랑스의 오랜 구전 민담으로 14세기에서 17세기까지 프랑스와 이탈리아 농부들 사이에서 전해오던 가짜 할머니라는 이야기를 1607년 동화 작가 샤를 페로가 민담집에 수록하면서 지금의 빨간 망토라는 이야기로 바뀌게 된 것인데요. 샤를 페로의 동화는 항상 마지막에 그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빨간 망토의 마지막 페이지에 나온 실제 교훈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특히 매력적이고 좋은 집안의 어린 아가씨들은 절대로 낯선 사람과 대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얘기한다면 늑대에게 전혀 거리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늑대가 있습니다. 매력적이고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잘난 척하지 않고 친절한 이가 사실 집과 거리에 있는 어린 여성을 노리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늑대가 가장 위험한 늑대랍니다. 동화가 쓰였던 그때는 어린아이의 납치와 성폭행 사건이 빈번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빨간 망토라는 이야기는 명문가의 아가씨들에게 낯선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동화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확실히 이 동화는 늑대의 죽음이라는 권선징악이라는 교훈을 말고도 낯선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말고 낯선 사람과 대화를 하지 말고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라는 충고도 담겨있는 잔인하긴 하지만 나름 평범하고 정상적인 동화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빨간 망토의 원작 속에는 이런 교훈이 하나 없다고 하죠. 또 차마 잔혹 동화로도 담지 못할 정도로 매우 끔찍한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원작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그 이야기를 담지 못하고 쏙 빼버린 걸까요? 일단 동네에 빨간 망토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다는 사실과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할머니에게 음식을 가져다 드리는 것까진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머니는 소녀에게 그 어떤 충고도 하지 않죠. 소녀는 그저 음식만 가지고 할머니 집으로 떠났고 도중에 늑대 인간을 만납니다. 늑대 인간은 소녀에게 어디를 가냐고 물었고 할머니의 집 주소를 알아내는 것까지도 모두 똑같습니다. 그리고 소녀보다 먼저 할머니 집으로 가는 것까지도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할머니 집에 도착한 늑대 인간은 할머니를 그냥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죽이고 살점을 칼로 썰어서 접시에 담고 피는 병에 담아 식품 창고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잠옷을 입고 침대 속에서 소녀가 오길 기다렸죠. 잠시 후 소녀가 할머니의 집에 도착합니다. 할머니, 빵과 우유를 가지고 왔어요. 늑대 인간은 소녀에게 친절하게 말을 건넵니다. 식품 창고의 두려움, 그리고 너도 뭐 좀 먹으렴. 거기 고기와 포도주가 있단다. 소녀는 늑대 인간의 말에 그것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녀가 그것을 먹는 동안 집에 있던 작은 고양이가 말을 했죠. 찢찢, 세상에 저 멍청한 계집애가 자기 할머니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다니. 빨간 망토가 음식을 다 먹자 늑대 인간이 말했습니다. 아이야, 옷을 벗고 내 옆으로 들어오렴. 그러자 앞치마는 어디에 둘까요? 라고 소녀가 물었습니다. 불에 던져버리렴. 더는 필요 없을 거야. 소녀는 드레스와 스타킹 등 모든 옷을 벗으며 어디에 두어야 하냐고 계속 물었지만 그때마다 늑대 인간은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불에 던져버리렴. 더는 필요 없을 거야. 결국 모든 옷을 불에 던져버린 아이는 침대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털이 많아요? 따뜻하기 위해서란다. 할머니, 왜 이렇게 손톱이 길어요? 가려운 곳을 잘 긁기 위해서란다. 할머니, 왜 이렇게 이빨이 커요? 너를 잘 먹기 위해서란다. 그리고 늑대 인간은 소녀를 잡아먹었습니다. 원작 속에서는 소녀가 잡아먹힌 후에 사냥꾼이 등장해서 소녀를 구해주는 결말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소녀는 늑대 인간에게 잡아먹히고 이야기는 끝이 나는데요. 할머니가 늑대에게 살해당하고 소녀는 그런 할머니의 피와 살점을 먹고 늑대 인간에게 잡아먹혔다는 이야기가 도대체 어떤 유명한 전래 동화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게 원작 속에 잔인함과 가득하고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던 빨간 망토. 여러분은 아이에게 이 이야기의 교훈을 어떻게 알려주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동심은 오늘도 안녕하신가요? 여우의 동심파괴 생생한 이야기, 늑대가 소녀에게 먹인 것은 빨간 망토 편의 여우였습니다.